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11번째 시농거사 홍상사라 거기입니다. 시농거사 홍상사에게 보인다. 대저 대체로 말해본다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분 취소하고 치라면 일반 세속인을 말하고 치하면은 승려들을 말하고 소하면은 일반 세속인을 말하는데요. 취소를 구분하지 않고 세속인이나 출가인이나 단지요 일개 결정신자니 단지 다만 일개 하나의 결정신자라 결정한 믿음을 요한다 요구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뭐냐, 선은 도인데 도는 뭐냐, 참나다 이거지요. 참나. 그러면 참선이라고 그러면 참나를 찾는 일, 참나를 깨닫는 일, 그게 참선인데 그건 세속인이나 출가인이나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냐, 일개 하나 결정한 신자, 결정한 믿음, 아주 결정적인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양능 직하의 시인득급하고 이걸 믿음이 도달했다 이걸 신급이라고 쓰는데요. 거기다 이제 득자를 하나 더 써서 믿어서 얻어 미친다. 그 믿음이 미치고 이런 소리예요. 또 파득정 잡아 얻어 정하고 잡아서 정하게 되고 작득주 지어서 주인이 돼서 불피 오욕소감을 오욕에 흔들리는 말을 입지 아니하는 것을 역에, 역에는 같다 이 말이죠. 철골자 상사하면 철골자 세막대기, 철골자는 세막대기입니다. 세막대기와 같이 하면 참선이 왜 안 되느냐, 이 신이 미치지 못해서 또 딱 정이 안 돼서 또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끌려다녀서 오욕에 흔들림을 입어서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딱 세막대기처럼 하나로 정해지면 관치 극일 성공하야 며칠도 안 돼서 공을 이루는 것이 저절로 된다. 저절로 극일 성공이 되어서 불파 옹중 주별하리라. 독 안에 독 속에 자라가 달아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욕에 흔들리지도 않고 신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뭐 며칠 안 가서 공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는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고 밑에는 전부 사례예요. 사례. 이게 아주 기본 주제고 기불견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화엄회상의 선제동자가
역 120성하야 120성을 지나서 참 53선지식하고 53선지식을 여기서는 이제 참견한다고요. 참여해서 뵙는다. 이 소리에 참견을 하고 행무상과도 가장 높은 도관을 얻은 것도 역불출 자일개 신자며 자일개라는 건이 하나 이 말이죠. 신 믿을 신자 믿음 여기에 벗어나지 아니하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친견하고 일생에 성불한 것도 내용은 믿을 신자 하나다. 다른 것이 성불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나 선이나 뭐나 이거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건데 남의 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내일 하는 건데 조금도 거짓이 안 통해요. 내가 내일 하는 데는 전혀 다른 게안 통해요. 오로지 진정성 그거 하는데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 믿음. 믿음이 크면 의심이 크고 의심이 크면 깨달음이 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고 자꾸 방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 믿음이 제일이다 이 말이죠. 또 그러고 법화해상의 팔세 용려가 지광남방무구세계 하야 바로 남방무구세계에 가서 헌주성불도 구슬을 또 부처님께 올리고 성불한 것도 역불출자일개 신자며 또한 이 하나의 시인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며 열반회상의 광액도화가 광액이라는 것은 이거 이마가 넓다 이 말입니다. 도화라는 것은 이 도축장에서 맨날 그 짐승을 잡은 그런 사람이요. 이게 광액도화가요. 도사로 뭘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일순간에 양화도도하고 그 도살하던 칼을 버리고 이게 드널질량전데 이거 날려버린다, 던져버린다 이 소리요. 던져버리고 창은하되 큰 소리로 말을 하되 아시 천불일수도 나는 천부처 중에 하나의 숫자다. 천불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 짐승 잡던 그 칼을 딱 던지면서 내가 천불 중에 하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한 거죠. 그걸 입지성불이라고 합니다. 입지성불. 설입자, 땅지자. 입지라는 건선 땅에서 그 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성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입지성불하는 거예요. 입지성불. 광해도가 그런 거죠. 입지성불해 버렸어요. 그냥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거죠. 그리고 석유 아나유타가 옛날에 아나유타가 있었는데 인피불가하야 이게 이제 하자로도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는 꾸짖을까. 부처님의 꾸짖음을 입음을 인해서 부처님한테 좋은다고 혼이 나가지고 아나유타는 부처님한테 한번 꾸지람 듣고 용맹정진 해가지고 눈이 그냥 다 물러 빠졌어요. 그 대신에 도를 깨달아서 천안제일이 됐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날 좋은다고 혼나도 뭐눈 빠지는 건 고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그렇게 돼요. 안 믿으면 말하거나 말거나. 아나유타는 한번 꾸지람 듣고, 아, 그냥 용맹정진해서 눈이 빠졌는데 도가를 얻어가지고 천안제일이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일 불소하야 7일 동안 잠을 자지 아니하며
실거 쌍목하고 두 눈을 다 잃어버리고 대천세계를 여관 장과도 장과라는 건 손바닥에 있는 과일인데요. 이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는 거와 같이 된 것도 눈은 빠졌지만은 천안을 얻어서 그냥 대천세계를 손바닥에 있는 과일 보듯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역불출자 일개신자며 부요 일소비구가 있어서 하나의 젊은 비구가 있는데 이 젊은 비구가 희일노비구하야 일소비구가 일노비구를 희롱해가지고 비구가 나이가 많으면 감각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젊은 비구들한테 조롱당하기 딱 좋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조롱을 한 거지 뭐라고 했냐 여 정과의 하리라 과를 정한 지위를 주리라 정과의라고 하는 것은 사과가 있는데 아나함 수다 마라 이게 뭐야 수다원 사다 아나함 마라 그렇죠 금강경에 나오고 그걸 주겠다 이거요. 아이 그러니까 이 노비구가 그냥 반가워가지고 아주 좋아가지고 막 공양을 대접하고 대장일람이라고 하는데 공양을 준비해서 막 대접을 하고 아 그냥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양 대접을 잘 하고 이 젊은 비구한테 사과를 주십시오 하니까 여기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수이 드디어 이 픽으로 가죽공으로 이 제기 물자인데 가죽으로 만든 공으로 머리를 타두사하에 타두를 네번 했어요. 머리를 때려 네번 내리매. 자, 한번딱 때리면 수다운. 그렇죠. 또한번딱 때리면 사다운. 또딱 때리면 아나함, 아라함, 바로 얻어버렸어요. 근데 이 소비구는 이제 나쁜 놈이라 노비구를 희롱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노비구는 진정, 아니 이렇게 좋은 고마운 일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고 공양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그랬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공양을 올리고 사과를 주십시오. 딱한번 맞으면서 수다운, 또두번 맞으면서 이제 사다운, 세번 맞으면서 아나운, 네번 맞으면서 아라한과를 탁 정득했다 이 말이요. 이게 그 소리요. 그럼 이거 뭐요? 즉핵 사과도 바로 머리를 때려서 네번 내리매 사과를 즉핵했다 이 바로 얻은 것도 역불출. 자, 일개 신자며 양기, 양기가, 양기 선사가 참 자명화상한데 자명화상을 가서 참견을 했는데 여기서 참배라고 해도 되고 참방이라고 해도 되고요. 저희 배자, 또 방문할 방자, 또 참견 가서 참여하고 배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방을 한데 영충 감사원을 하여금 감사에 충당하거늘 감사에 충당한다. 그 사찰일을 잘 보고하는 감원, 사찰 감원일을 보도록 업무를 맡겼는데 이지 십재하야 그리하여 십재에 이르러서 10년이 돼가지고 타실비공하고 비공을 잃어버리고 콧구멍을 잃어버리고 도파천하도 그 양기가 양기의 도가 천하에 전파된 것도 역불출자 일개 신자며 이 양기라고 하는 분은 10년 동안을 사중소임을 열심히 산 거예요. 사중소임을 신심이 도를 이루는 거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요즘 보면
소임 살라고 한다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 많거든? 도망간다고 다 성불하는 거 아니야. 신심 성불하, 신심. 원주 30년 살아가지고 어떻게 도를 못 이루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냐? 아니, 공양주 뭐 몇 년 살고 어떻게 도를 못 이루나. 육조신임은 방아 6개월 지고 도를 이뤘는데. 6년 동안 뭐 소임 산다고 어떻게 도를 못 이뤄요. 신심이 문제다. 그래서 신심 하나만 있으면 소잡다가도 도를 이루고, 감원 산, 소임 산다가도 도를 이루고,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도 이루고, 8세 된 용녀가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구슬을 또 공양을 이루고 도를 이루고, 아주 늙어 빠진 노비구가 그 젊은 비구한테 큰 사과를 준다니까 그냥 환심인에서 지극정성으로 공양물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고 가죽공으로 네 번 얻어맞는 순간에 아라한과를 턱 증득했다. 그러니 무슨 방법인들 도를 못 이루겠는가 이 소리예요. 신심이 문제지 뭐 이거 버리고 저거 구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예요. 신심이 문제지 뭐 부전을 하면 도를 못 이루나, 뭐 공양주를 하면 도를 못 이루나, 뭘 하면 도를 못 이루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신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참 뭐 자꾸 취사 선택을 하고 그러면 도학은 10만 8천이요. 도학은 그래서 이걸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상 위로부터 약불약조가 부처님과 조사가 여기서 만약약자는 금강경에 약난생, 약태생하는 것처럼 전부 이게 접속사예요. 불과 조사가 뭐 이런 식으로 불과 조사가 초등 피안하사 피안에 뛰어오르사 전 대법륜하야 대법륜을 불려서 전물 이생도 중생을 제접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 것도 막불 개유차 일개 신자 중 유출이라. 다 이 한 개의 신자 중으로 말미암아 유출 흘러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뭐 중생제도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을신 하나고 성불하는 것도 하나고 똑같이 하나에서부터 유출했다 이 말이죠. 고로이로되 신시 도원이요 공덕모며 신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원이며 신시 무상 불보리며 신은 무상 불보리 가장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며 신능 영단 번뇌곤이며 신은 능이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끊는 것이며 신능 속중 해탈문이라 하시니라. 신은능이 해탈문을 속히 증득한다. 속히 해탈을 증득하는 문이라. 똑같은 얘기죠. 신은능이 속중 해탈하는 문이다. 해탈을 속히 증득하는 문이다. 신문하다. 도문은 신문이다. 도라고 하는 건 신으로 들어가는 거지. 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도는 뭐 신문이다. 무슨 연습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도문은 신문이다. 그래서 신시 뭐냐 신능 속증 해탈문이다. 신은 능이 속히 해탈을 증득하는 문이다 하시니라. 서유 선성비구가 옛날에 선성비구가 있었는데 시불 할세 부처님을 시봉을 할세 20년을 불이좌우한테 좌우해서 떠나지 아니했으되 개위 무차 일개 신자일 때 대개 이 일개 신자가 없음이 되었을세. 이르되라는 건 없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글자가 때문에 그러한 까닭으로 이런 뜻이세요.
옛날에 그냥 대개 이르되 그랬는데, 이르되라는 의미가 뭐냐? 때문이다. 말미암을 유자 하우이자와 같은 뜻이다 이거죠. 다이 이게 신자가 없기 때문이세. 어떻게 되느냐? 불성 성도하고 성도를 이루지 못하고 생함 니리 아니라 살아서 니리 지옥에 빠졌느니라. 자, 신이 없으면 부처님을 20년 동안 좌우해서 시봉을 했는데 도를 못 이뤘다. 또 살아서 지옥에 빠졌다. 신이 있으면 평생 너 소만 잡다가 그 자리에서 성불했다 이거죠. 그래서 도문은 신문이다. 금일 신웅보사는 수처 부귀지 중이나 비록 부귀 가운데 처해 있으나 능구 여시 결정지신이라. 능히 위에서 사례로 든 결정의 믿음을 갖추었는지라. 자거 이모세에, 어제 잡자인데 이게 지난 이모세에. 여기서 이제 이모세라고 하는 것은 1282년도인데 고공선사 나이 45세 때를 말해요. 1282년 고공선생님 45세 때. 등산 구견이라 산에 올라와서 친견함을 구하다가 불나비해하고 드리지를 않아서 고공스님이 거절해 버린 거지 안 만났죠. 그래서 드리지를 않아서 회는 돌아가고 우어 차년 동에 그 다음 해또그 다음에 겨울에 납 지공거사 동방하야. 이 낄납자인데 지공거사를 옆에 끼고 지공거사를 옆에다 데리고, 그러니까 혼자 온게 아니라 이제 지공거사하고 같이 온 거예요. 옆에 끼고 같이 와서 동방하야 함께 방문을 해서 시득 입문이러니 비로소 입문이라 문에 들어옴을 얻었다니.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 고봉스님을 친견하려면 고봉스님이 믿는 사람한테 청을 넣어서 그 사람 가피를 입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저 혼자가 이거가 받아주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하고 뭐저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싶어도 그냥 대짜고짜 하면 누가 받아주나? 그 사람이 꼭 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분한테 축자사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힘으로 그냥 깡짜로 한다고 그게 되나? 안 되거든. 이거 여기 그래 고봉스님도 친견하는 방법이 혼자 갔을 때는 안 됐는데 지공고사를 딱 모시고 같이 가니까 입문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성사를 시키려면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일하는 순서예요. 뭐, 법력도 없는데 제 힘으로 한다고 되나?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걸. 2판으로 있다가 2판, 이제 4판으로 넘어가는데, 그걸 숫자로 쓰면 2판은 2자고, 4판은 이제 늑사자거든. 그럼 맨날 뭐 책이나 본다든지, 선방이나 다닌다든지 하다가, 주지를 한다든지, 행정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2판에서 4판 간 건데, 그럼 숫자를 다 합치면 6판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2판, 4판 합치면 6판이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2판하다가 겨우 뭐 살림산다든지 가면 4판도 못 되고 겨우 3판 돼, 3판. 왜 그러냐면 늘그 살림 살고 행정 보던 사람보다 격이 뚝 떨어지거든. 그게 4판이 안 되는 거예요. 3판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나 이런 사리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움직이려면 그전 뭐 자기 혼자 있을 때야 멋대로 됐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2판에서 절대 4판 되는 법이 없어요. 3판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3판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이제 옳은 4판이 되면 그때 이제 과거에 2판까지 합쳐서 6판 되는 거예요. 또 4판도 그래. 처음에 뭐 행정이나 하고 뭐 하다가 2판으로 오면 갑자기 그게 되나? 역시 4판에서 2판 안 되고 이제 하나 내려와서 3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닦으면 옳은 참 수자가 된다든지 학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4판까지 2판 합치면 그래 6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판은 똑같은데 4판이 이제 공부 시작하면 바로 이게 2판이 안 되고 3판밖에 안 되고 2판이 또 이제 뭐 소임이 시작하면 바로 4판 되는 게 아니라 3판밖에 안 된다. 그게 왜 안 되냐? 이런 거 되고 안 되는 이치를 몰라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분도 봐요. 지금 이게 누구요? 이게 신홍보사라고 그러잖아요. 신홍보사도 저 혼자 왔을 때는 안 됐거든. 근데 이 지공보사를 또 같이 모시고 가니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판이요, 이제. 그래서 소임을 오래 살면 이걸 환하게 아는 거예요. 어느 때 하면 되고, 누구로 통하면 되고, 이걸 환하게, 이게 사판이요. 덮어놓고 한다고 절대 안 되고. 이래가 돼가지고, 이러니, 금우월 일제에 지금도 한 해를 지남해 재량과삼하고 양식을 싸고 이게 이제 가루 삼자인데 쌀가루 삼자인데 여러 가지 그 뭐 부속으로 먹는 거 부식 같은 거 뭐 곡식 가루 뭐 여러 가지 그 반찬 등속 그런 걸 말이에요. 그런 걸 싸고. 특례 상종하여 특히 와서 서로 쫓아서 걸수 비니하며 비니는 계법인데 계법 받기를 청하며 빌걸자는 청한다 걸청이라 같은 뜻이에요. 계받기를 청하며 원의 제자일세 제자되기를 원할세 고이 그럼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런 까닭으로 연일로 여러 날을 만 길기 다뇨하니 그 다뇨라 여기까지 찾아온 그 이유 단서 이유 이런 거를 힐문해서 자꾸 캐물었어요. 힐문을 하니 저유 독신치도지지라 확실하게 저유는 있다. 뭐가 있느냐 돈독한 신심과 도에 나아가는 뜻이 저유라 확실하게 있는지라 독신 취도지지가 있다. 이 신이 아주 돈독하고 도에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확실해야 되지 그냥 공연이 와서 청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음마경역은 고운 육지에는 불생연화하고 높은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 않고 비습원이의 내생청하라 하니 아주 비습한 진흙에 이 꽃이다 이 말은 연꽃을 말한 거죠. 이에 연꽃이 난다 하니 정의 차야라 세속에 있지만은 이 말이 진흙이라는 건 세속이고 결정 신심을 갖는 건 바로 연꽃이다 이 말이죠. 산성이 유심무지하야 이로 말미암아 잘 인도해서 어루만지를 묻잔데 잘 인도한다. 뭘 하느냐? 장계 이 말은 가져서 이런 뜻이죠. 뭘 갖냐? 생력 이수 증험지 화두라. 생력이라는 것은 덜 생자이기 때문에 힘을 가장 적게 하고 이수라는 건 아주 닦기 쉽고 정험이라는 건 고봉스님 당신이 일찍이 경험한
화두를 가져서 분부 양수 분부 만법기일 일기하처 하느니 두 손으로 아주 흠뻑 이걸 안아가지고 만법기일 일기하처를 분부라는 건 준다 이 말이에요. 신용보사한테 주노니 결능 변 입맛인가 하며 결단코 능히 문득 이렇게 믿으며 변 입맛의거다 문득 이렇게 의심해서 참고할지어다. 수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의는 의심하는 뜻은 의정은 이신의체하고 믿음으로써 체를 삼고 오는 깨달음은 이의 우용이니 의정으로서 용을 삼다니. 왜 화두가 의심이 안 되는가? 이 화두는 글자는 단순하지만 팔만대장경에 골수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두 하나를 간직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해탈문이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의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은 이신의체하고 믿음으로서 체를 삼고 왜 믿어? 왜 의심이 왜 안 생기냐?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의심이 안 생긴다 이 소리요. 와 그래? 조교수님도 개가 불성이 없다고 했어. 그래? 그뿐이지 뭐고 뭐 의심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무하는 게 이게 하나가 부처님이 일평생 법문한 그 지혜가 거기 한 장에 다 들었다 이거예요. 야. 어찌 된 건가? 그 무하는 거기에 조주 뜻만 다 들은 게 아니라 서가문이 뜻도 거기 다 들었다. 그 불조의 뜻이 말 한마디에 다 들었다. 그게 화두고 그게 공안이잖아요.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다. 그걸 딱 믿으면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뭐 하는데 다 드러났는데 모른단 말이죠. 안 드러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무하고 조주 뜻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무가 바로 조주의 뜻이고 조주의 뜻이 바로 온갖 부처님의 뜻이고 모른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의심의 용이다. 의심으로서 용을 삼는다. 의심의 작용이 깨달음이에요. 의심이 되면 그 작용으로 깨달음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의심의 용이니까 체가 있으면 용이 있을 수밖에 더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만 있으면 깨달음은 저절로 된다고. 왜 그러냐면 이건 체가 아니고 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은 용이다. 깨달음은 의심으로서 용을 삼는다. 의심만 있으면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와.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은 의심으로서 용을 삼는다. 의심만 있으면 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 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유 10분이면 믿음이 10분이라. 10분이라는 건 완전한 걸 말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 신이 10분이 있으면 의심이 10분이 있고 의심이 10분을 얻으면 깨달음도 10분을 얻음이라. 의심이 많으면 깨달음도 많고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 이 말이죠. 비어 그게 무슨 자예요? 수창선고하고 물이 많으면 배가 높이 뜨고 니다 굴대니라. 진흙이 많으면 부처님이 큰 거 아니라 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드는데
진액이 많으면 불상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진액이 많으면 그러니까 서천 차토의 고금 선지식들이 발양 찻단 광명하되 이 깨달음의 광명을 발양시킨다 펴서 드날리되 막불치시 일개 결의이라. 막불이라는 건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아님이요. 지시라는 건 다만 일개라는 건 하나 결의 결의일 뿐이 아님이 없다 이 말인데 결의라고 하는 건 여기서 결정할 결자인데 의심을 결정을 해버린다 이 말인데 의심 결정하는 게 뭐냐 이런 글자를 잘 새겨야 돼요. 이 결자는 여기서 끊을 결자예요. 끊을 결자. 의심은 끊는 게 도예요. 의심 끊는 게. 도라는 건 뭐냐? 의심 끊는 거다. 의심이 끊어져 버리면 그게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닫는 거니 뭐니 해도 알고 보면 의심을 끊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여기 고금 지식이 발양 찻단 광명하되 이 깨달음의 광명을 발양을 하되 다만 이 한계 의심을 끊지 의심을 끊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다. 의심을 끊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다. 결의라 이 말이죠. 의심을 끊지 아니함이 없다. 의심 끊는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다만 한계 의심을 끊지 아니함이 없을 이 뿐이라는 뿐이다. 의심 끊는 거 하나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이 어디서 왔는가? 의심스럽지 않냐? 그 의심 다 끊어져 버릴 깨달음. 이 몸이 어디로 가는가? 다 끊어져. 내가 누군가 의심 없어요. 하나도 의심 없는 거라.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갔을까? 의심 하나도 없어. 그게 깨달음이에요. 일개 결의라. 의심을 결정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한다라면 의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찾아보면 결은 절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을 절자와 같다. 결이라는 것. 의심 끊는 거예요. 일체 의심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이제 고봉 스님도 한번 혼났잖아요. 어디서 혼난지 다 아시죠? 첫 번에 배웠기 때문에. 그 내가 항상 뭐 아는데 오나가나 다 아는데 그럼 알면 푹 잠이 들었을 때 그때는 꿈도 없고 보는 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딱 걸린 거예요. 그 의심이 난 거예요. 그 걸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그 얼마를 애를 쓰세요. 얼마를 29에 시작을 해서 5년 동안은 더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24살에 깨달아가지고 또 10년 후에 34살에 모든 의심이 다 끊어진 건 이게 결의예요. 결의. 의심. 도가 확실한 사람 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의라. 결의. 의심을 끊었다. 그 의심이 남아있는 게 그게 깨달음인가 아니에요. 그럼 결의 의심이 하나도 없으면 뭐 대답을 하고 못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대답한다고 그게 대답한 거고 안 한다고 아는 건가? 근데 이제 선을 잘못 알면 누가 어떻게 물었는데 어떻게 답했다 이런 거가 이게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한테 의심 하나가 끊어지면 대답을 해도 대답이고 안 해도 대답인데 의심이 남아 있으면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선이에요. 이런 법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본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일개 결의이라 하나 의심을 끊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다. 누구나 다 의심 하나 끊은 사람이다 이 소리요. 천의만의가 지시이래니 다만 한 의심뿐이니 결차의자는 이 의심을 끊은 이는 결차의자라 이 의심을 결정한 이는 이 말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잘 봐야 돼. 이거는 끊을 절자다. 끊을 결자다. 이 의심을 끊은 이는 어찌 되냐? 갱무여인이라. 다시 남은 의심이 없느니라. 남은 의심이라는 게 다른 의심이 없느니라. 의심 하나 끊으면요, 화두를 타파해서 화두 의심이 툭 끊어지면 어떤 의심도 없는 거예요. 갱무여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는 의심, 죽는 의심, 뭐 보이는 의심, 안 보이는 의심 하나도 의심이 없다. 그래서 김우여인된 이미 나머지 의심이 없을진데 즉여 서가미륵과 정명, 박노로, 방거사, 유마거사 이런 능과 더불어 부중불감하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아니하며 무이무별하야 둘도 없고 다름이 없어서 동일난으로 견하며 같은 눈으로 보며 동일이로 문하며 같은 귀로 들으며 동일 수용하며 함께 수용을 하며 동일 출몰하여 함께 오르고 내리고 해서 천당지옥에 임의 소유하고 마음대로 천당지옥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호혈마궁에 종행무해하여 종행으로 종으로 행으로 걸림이 없어서 등등 이문하며 이문 등등하며 흥뚱 흥뚱 입마타하며 입마타 흥뚱 흥뚱하랴 자재롭고 자재롭고 자유로우며 또 자유롭고 자유롭고 자재롭고 자재로우랴 의심 하나 끊어지면 이렇다 이거죠. 의심 하나 끊어지면 전부에게 의심이 꽉 앞을 가려서 도대체가 이게 자유가 없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생기가 없다 이거거든요. 고로 열반경에 오노되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하시니 이 의심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게 다 멸하여 마치면 정멸이 낙이 된다 하시니 모름지기 알아라. 이 낙은 정멸락이라고 하는 것은 비망념 천주 정식지라니라. 허망한 생각으로 옮겨 부어서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낙이 아니라 내시 진정 무의지라니라. 이것은 진정한 참되고 깨끗하고 생멸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무의 낙이니라. 그게 이제 도 배우는 사람들이 이 감정이 다 사라지면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말을 해요. 도통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니까 참 그 생멸락만 알고 정멸락을 몰라서 그래요. 오고 가고 치고 받고 나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생멸락이거든. 근데 이 생멸락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만큼 괴로움이 있고 괴로운 것만큼 즐거움이 있고 공짜가 전혀 없어요. 그게 생멸락이에요. 근데 이 정멸락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은 없어요. 즐거움 뿐이요. 즐거움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한참 꾸는 사람이 꿈 깨면 뭔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꿈꿀 때는 그 꿈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 꿈 깨면 이 꿈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아이 지금 이 보이고 이거 들리는 거 다 없어지면 뭔 재미로 사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멸락이라 이 말이죠.
부자가 운호대 공부자, 공자를 말하는 거죠. 석사가이라고. 이 정멸락을 알면,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루 만에 죽어도 좋다. 이 소리요. 아내는 안자는 불객이라 하고, 그 낙을 바꾸지 않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안빈낙도락인데,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안빈낙을 알아야 된다. 가난을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안빈. 가난에 편안하게 여긴다. 이게 불교의 기락이요. 그 낙을 바꾸지 않는다. 그 가난한 즐거움이 참 많거든요. 가난하게 살면 시간이 많아, 시간이. 그 조금 소비도 한다고. 그냥 그걸 악착같이 모아야 되고, 그걸 써야 되고. 부자가 되면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거든. 그래서 돈못 닦아요. 그래서 소비를 적게 할수록 시간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소비를 적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가난하게 사는 법인데. 소비를 적게 하면 재앙이 없어요. 모든 이 재앙이 소비를 많이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소비를 적게 하면 그 복분이요. 재앙 없어요. 그 요즘은 이제 소비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요. 그냥 보면 뭐 쓸데없는 전화를 한두 시간씩 막 해제껴. 그거 완전히 아주 과소비 아주 보통 과소비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 해서 뭐 소용이 있는가. 아, 요즘 보면 하루에 문자를 뭐 아이들도 뭐 얼마나 한다더라. 여러 번 문자를 남기고 그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뭐 하냐고 그게 그 필요 없는 소비 그렇게 문자 날리고 언제 참선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도 공부하려면 휴대폰부터 딱 집어 치워야 그 도가 되고요. 텔레비전 이런 것, 그거 말할 것도 없고 딱 집어치워야 되고, 쓸데없는 인터넷도 딱 집어치워야 되고, 맨날 뭐 정보나 검색하고, 뭐, 니플이나 달고 이래가지고. 그 애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나는 다 잊어버리고, 아, 이 지경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 거라요. 그래서 소비를 적게 할수록 재앙이 줄어들고, 시간이 많고,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멸락이다. 그래서 안에는 불계기락하고 정점은 무용이기한 전부가 이게 도락을 말하는 거예요. 도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다. 정점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돌아갔으니 한패 다 이건 간직했다. 찰패자지요. 다 간직했는데 뭐냐? 무생진공지락을 다 간직했나니라. 무생진공지락, 생멸 없는 진공. 참으로 괴로울 것이 없는, 이 말이죠. 진공. 생멸이 없고 참으로 괴로울 것이 없는 낙을 다 간직한 분들이니라. 구호, 이렇게 되지 못하고, 꼭 잘못돼가지고 이제 진실로 혹 불의 불신인데 의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진데 요이 비록 내가 좌도 미륵 하생이라도 앉아서 미륵이 하생하는 데까지 이르더라도 야지 다만 주득게 된다. 뭐가 되느냐? 의초부목지 정령과 혼불산지 사인하리니 의초부목이라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는 그런 정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의심이 많으면 자꾸 붙는다고요. 그게 이제 귀신 잡신되는 거예요. 의심이 많으면 그게 의초부목지 정령이라. 그리고 혼불산지 사인이라 또 가만히 그 혼침에 빠져 있으면
숨은 쉬는데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 혼이 흩어지지 아니한 죽은 사람이라. 교중에 은하되 이승소바가 수이 8만겁 대정이나 이승소바가 비록 8만겁의 대정에 드나 멸진정에 한번 들면 8만겁을 멸진정이 몸다. 이렇기 때문에 8만겁 대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8만겁 대정에 드나 불신차사일세 깨닫는 법 이 법을 믿지 아니할세 거성이 유효하여 성인과 떨어짐이 유효 더욱 멀어서 성인 부처님인데 부처님과 떨어짐이 더욱 멀어가지고 상피 불가라 하니라 항상 부처님의 꾸지람을 받는다 하였나니라 지교 바로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지교 뭘 바로 하고자 하느냐 발 대신 기 대의하여 대신을 일으키고 대의를 일으켜서 의례 의거에 의심하고 의심함에 일념이 만년이며 만년이 일념이라 적적 요견자 일법자 낙차인데 낙차인데 적적이 분명히 분명히 종요로이 종요이라는 말은 꼭 이 말이에요. 이 일법자, 이 한법, 낙착이라, 이게 떨어진, 낙착은 떨어진다, 이 말이지. 떨어진단 말은 딱 머무는 곳. 낙자는 이게, 이 거주지라고 하는 머물 걷자. 그 뜻이에요. 떨어진 게 어디냐, 머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한법, 이 깨침의 이 한법이 어디에 머무느냐? 그 낙착을 본다 이거예요. 종료로 꼭 보고자 위에 욕자 있죠. 보고자 할진데 일법자 낙착 일법자가 떨어진 거 일법자가 떨어져서 머무는 것을 꼭 한번 보고자 할진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인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교료 생사 원소 상사 생사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해서 교류는 맺는다 이 말이요 요자로 어쩌다고 생사 원수라는 건 죽이고 살린 원수예요 이게 원수 중에 생사 원수가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도를 처음 닦으려면 생사 원수인 것처럼 해야 된다 이 소리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요 이 도라는 게 다 자유로운 게 도인데 왜 이렇게 생사 원수진 것처럼 처음에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모순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원각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 아주 슬픈 비유로 들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할 때 내 목도 내 몸이고 내 손도 내 몸인데 처음에는 이제 내 목으로 내 손으로 내 새끼를 구해 가지고 목을 나무에 매면 똑같은 몸인데 손은 목을 매고 목은 졸리잖아요 그 틀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죽고 나면 목도 죽고 손도 죽고 다 죽는다 그게 비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막아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다 풀려서 도가 이루어지면 없어요.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나 막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유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모순이 돼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그 경계에 쫓아가니까 이건 뭐 원수진 것처럼 생사 원수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막는다 이거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왔다 갔다 뭐안 되는 거예요. 원수진 것처럼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도가 이루어지면 아니 막고 뭐 쫓아가고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손으로 내 목을 매서 죽었는데 다 죽고 나면 손도 죽고 목도 죽고 다 죽었다. 뭐 죽이고 죽는 게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의심 하나 풀리면 전혀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심분분지하야 마음이 아주 분하고 분한 것과 같이 해서 직욕 변여 일도양단하야 바로 문득 일도 한 칼로 두 구철 내주고자 해서 이 생사 원수가 딱 만났으니까 조차 전폐지제라도 비록 조차 전폐지제라는 건 아주 일순간 한순간 번개불 치는 그런 순간과 같은 그런 짧은 순간이라도 계시 맹리 차편지 시절이라 다 맹리 용맹스럽고 영리하게 차편이라 종아리를 친다 이 말인데 채찍을 가하는 시절로 하지니라. 약도 불의자 의하야 만약에 의심하지 아니하는데도 스스로 의심을 하는 데 이르러서 이르렀다는 쪽 한참 내려가서 생각 되겠네. 의심하지 않은데도 않는데도 스스로 의심이 되어서 오매에 불신하야 꿈을 깨나 꿈을 꾸나 이름이 없어서 유안이 여명하고 눈이 있으되 눈이 없는 것 같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불타 견문과구라도 견문이라 둥우리 과자 절구 구자 견문의 굴레 견문 보고 듣는 굴레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고 듣는 굴레에 떨어지지 않는 데 이르른다 이 말이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보면 보는 데 쫓아가고 그게 견문 과도예요 들으면 듣는 데 쫓아가고 아이고 중생이라는 게 그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자세히 봐봐야 그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냥 보려고 그래요. 참 이상해요. 무슨 소리 들어봐야 아무 쓸데도 없는데 그냥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절에서 뭐 안내하다 보면 출입금지 꼭 누가 들어갔나 거기.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럼 꼭 와서 들여다봐요. 그거 들여다봐서 뭐할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생습기요, 다생습기. 그게 견문과구라는 거예요, 견문과구. 둥우리, 새가 둥우리 못 떠나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그 문이 그문 돌주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보고 듣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보아도 보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들어도 듣는데 관심이 없고 이 정도가 돼야 그 도에 들어가는 그 입문 경지에 이제 오는 거예요. 보는 대로 흔들리고 듣는 대로 흔들리면 아직 입문을 못한 거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이르더라도 유시 오히려 이것은 능소를 미망하며 능과 소를 잊지 못하며 주관 객관이 아직 잊어버려지지 않았다 이. 투심미식이니 도둑질하는 마음, 훔치는 마음, 저게 뭔가, 저게 뭔가 이렇게 훔치는 마음이 쉬지 아니한 것이니 철의 정진 중에 간절히 마땅히 정진하는 가운데 배가 정진하여 더욱 배로 정진을 해서 직교 바로 하여금 행부지행하고 행하되 행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좌부지좌하며 안때 앉는 줄을 알지 못하며 동서를 불변하고 동인지 선지 가리지 못하고
남북불문하여 남인지 북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불견유 일법가당쟁이니 한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한법도 가당쟁이라는 건 정에 당함이 있는 걸 보지 않는 정에 당함이 있다 이면 뭐든지 봐도 그것에 좋다 나쁘다 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일을 볼 수가 없다. 감정을 안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애정의 감정이 일어나는 게 문제인데 정진을 쭉 계속하다 보면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애정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온다.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법도 가히 정에 당함이 있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여기에 같다. 뭐가 같더냐? 무공 철추 상사하야 구멍 없는 새막대기와 같아서 능의와 소의와 내심과 애경이 쌍망하고 쌍민하야 쌍으로 없어지고 쌍으로 잠겨서 무무도 영무이니 무의 무도 또한 없나니 무의 무라는 건 없다고 하는 없는 것도 또한 없다 이러면 없다고는 하지만 없다고 하는 놈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하다 그러면 공하다는 놈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를 수억만 번 해봐야 없다는 놈은 하나 남아있거든. 거기 다 속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마음까지 공해져야 그때 그게 심공급제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해져야 부처의 선발 과거장에서 합격해 가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놈이 안 공해지지 않으면 그게 신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도를 잘 모르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다 하는 놈이 하나 남아 있단 말이요. 그게 도인가? 마음이 시퍼렇게 살아서 온갖 짓다 하는데 신공이 돼야 되는데 신공 다 갖춰놨잖아요. 도라는 것은 경계만 공해가지고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까지 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적심공이라 경계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텅 비었다. 그게 도예요. 근데 도 배우는 사람이 색이 공한 걸 알아요. 근데 마음이 공한 건 몰라. 그래가지고 지가 지 마음에 속아서 벨짓다 한다고. 전부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단계. 경계가 공한 건 쉽게 알아요. 근데 공했다 하는 지 마음이 그게 공해지려면 뭐라 써? 저만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다른 사람 덕분에 저 사람 아직 마음 도가 멀었다 알거든? 저 혼자 몰라요.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무도 영무니 이런 거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는 무도 또한 없다. 이게 이제 도운 거예요. 여기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없다는데 걸려버려 있어요. 그게 없는 건가? 없다는 놈 지금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도자리 하야는 이성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냐? 거족 하족 처에 없다는 것까지 없는 그 경지에 이르러서는 이게 깨달음이거든. 자. 능의 소위와 내외 심경이 안과 밤 마음과 경계가 쌍망쌍민 해가지고 경계도 마음도 다 쌍으로 없어지고 쌍으로 잠겨서 무두병문이 없다고 하는 없는 것도 또한 없어.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조심해라. 이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신통마술에 걸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때 이제
잘 닦아야 돼요. 그잘 닦는 게 뭐냐? 심통에 빠지지 마라. 마음도 공하고 경계도 공하면 그것이 한결같이 환히 밝아져야 되는데 거기서 뭐 딴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심통에 걸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족 하족처에 발을 들고 발을 내리는 곳에 절기 간절히 조심하라. 이게 절기란 말은 조심하라 있죠. 뭘 조심하냐? 답본 대회하며 대회를 밟아서 뒤집으면 이게 신통이에요. 척도 수미하고 수미산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는 일을 간절히 조심하고 간절히 조심하고 이제 도 잘못 배우다가는 이 신통에 이제 속아서 배일짓다는 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절대 이 신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통 중에 신통이 뭐요? 큰 바다를 그냥 뒤집어 버리고 수미산을 그냥 발로 차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도를 오른 도를 깊이 하려면 이런 데다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선 부강시에 절이랑은 꺾을 젖자 돌선 자인데 절선이라는 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 말이죠. 부강이라는 건 구부리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조부라 비춰봐라. 뭘 비춰보느냐? 촉할 닮아 안정하고 달마의 눈동자를 딱 부딪혀서 놀게 하고, 개파 석가 비공인이라, 석가의 콧구멍을 부수어 버리는 일을 비추어 볼지니라. 이게 달마의 눈동자를 멀게 하고, 석가의 콧구멍을 부수어 버린다. 달마라고 하는 건 조사인데, 조사의 견해를 일으키지 말아라. 석가라고 하면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견해를 일으키지 말아라. 신통에 걸리지 말고, 조사견에 걸리지 말고, 부처견에 걸리지 말아라. 뭐든지 깨달은 후에, 한 생각이든지 일으키면, 그거는 저 햇빛을 가린 구름과 같다. 불견, 법견, 뭐 신통, 뭐 잡술 다 필요한 이게 그게 도가 아니에요. 그게 신공이 아닌 거예요. 신공하면 급제하는데 신공 꼭 걸린다 이 말이에요. 신통에 걸리지 말고 뭐 도인이라고 뭘뭐 많이 알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뭘 하면 뭐 이익이 생기고 뭘 하면 손해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 이익과 손해가 모두 즐거움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도요. 그럼 오래 살고 뭐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게 모두 해탈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도요. 죽는 거 버리고 사는 것만 취하는 건 그건 속인이고 도인은 생사가 다 해탈인 거예요, 생사가. 그게 도란 말이에요. 그럼 죽는 놈한테는 도가 없나? 그럼 하루에도 그냥 뭐 수천 명이 다 나는 것만큼 죽는데, 그러면 뭐 나는 것만 도고 죽는 게 도가 아니면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도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아니요. 도는 어떠한 것도 부정불감이에요, 도라고 하는 건. 부정불감이 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부중불감의 도 경지에서 공연이 취사 선택을 해요. 그 취사가 그게 허망한 어리석음이에요. 그 취사가 그게 망견이다. 왜 그러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취사가 끊어진 게 그게 도다. 이 말이에요.
그 죽는 게그 해탈이 아니냐 이 말이오. 나는 것만 해탈인가. 그러니까 이 도라는 건 생로병사의 다 여여한 해탈을 얻는 게 그게 도지. 이거 뭐 늙은 거뭐좀안 늙게 하고 죽는 거안 죽게 하고 그거 아니요. 신통 잡술은 전부 그런 게 하는 거거든. 그런 거. 그리고 그게 도하고는 뭐 10만 8천이요. 10만 8천. 이 세상에 누가 안 죽게 해? 왜안 죽게 해요? 죽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왜 죽게 하냐 이 말이요.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안 죽는 놈을 죽게 하고 죽는 놈을 살게 하고 이게 신통이거든. 그왜 그따위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용서 그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견해를 일으켜도 그거는 햇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다. 무슨 견해 다 소용없다 이거. 불견이든 법견이든 중생견이든 전부 뭐 견해를 일으키면 그건 장애다 이거예요. 그 미혹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게. 촉활하고 딱 부딪혀서 그걸 멀게 하고 또 개파라 석가의 비공을 부술 개짜죠. 파짜는 이게 부순다라는 걸 돕는 말이에요. 설파한다는 식으로. 설파라 그러면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답하 이런 거 밟는다 이게요. 밟아 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밟는다. 밟을 답자하고 파할 답자 쓰면 답하라 이거 밟았다 이 소리요. 밟아 깬다 그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말이 조사의 얘기예요. 파할 답자. 기혹미연인데 그혹 그렇지 못할진데 어떻게 되느냐? 갱녀 천개 주각하리라. 다시 주각을 더하리라. 주내는 거 더하리라 이거지. 뭐냐? 승임은 조주하사하되 만법이 기이라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니 조주가 이르되 아제 청주하야 내가 청주에 있으면서 작일령포사마니 한 벌에 대적삼을 만들었는데 중 7근이다. 무게가 7근이다. 이 법문이요. 이게 여기에 팔만대장경 내용이 다 들은 거예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청주에 있을 적에 청주는 지명 아니요? 땅 이름. 자 일령포상하니 한벌 한 번에 대적삼을 만들었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그거 참 그대로 거예요 이게요. 이게 팔만대장경을 다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이. 화두 하나하나 그게 조사공안이라고 그러는. 달마가 어째서 중국에 왔습니까? 정전 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그 부처님의 반야지혜 안욕보리가 다 나타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지혜가 아니면 도저히 뚫지 못해요. 그래서 조사관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생각을 때려붙여도 그 조사관은 뚫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오로지 지혜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그냥 뭐 조주 같은 입장에서 보면 뭐 하나도 뭐 이게 뭐 의심될 것도 없고 이게 뭐 이상할 것도 없고 그대로지 뭐 이거 뭐 다른 일이 뭐 있느냐 이 말. 그래서 사온 교공선사가 이르되 대소 조주가 대소라는 건 점잖다 이 소리요. 점잖은 조주가 탄이 대소하야 이게 뭐 진흙에 구르고 물속에 들어가며다. 물을 뛴다라는 물속에 들어가 진흙 속에 돌아가고 물속에 빠졌다. 막 엉망진창으로 막 그냥 이상하게 됐다 이게요. 막 서로 이게 뭐 밀고 당기고 하면서 체면 이상하게 됐다. 막 진흙 속에 구르고 막 물속에 빠진 것과 같다. 비특이라는 건 그뿐 아니라 이제 특히
불루의 자성하야 참단의장이라 능히 이 납성을 위해서 의정을 의심하는 정을 끊어주지 불능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내 이게 참자죠. 이게 대팔기 잠자 속일 잠자 잠 천하 납승하야 천하 납승을 속여서 사제 관등 과인이로다. 갈등의 그 둥우리 속에 사제라는 건 죽게 했다. 그 있을 제자 이런 거는 죽어 있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자 좀 보여주세요. 죽게 했음이로다. 서봉은 즉 불현하여 서봉은 곧 그렇지 아니해서 금일의 홀유인이 금일의 홀연이 어떤 사람이 묻되 만법이 기이라니 일기하처오 하면 지 향타 도하되 다만 저를 향해서 도라는 건 이런 데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도가 아니고 말하되 동사예요. 만법기 일기하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구지연류당이라 하리라. 구지연류당이라 하니 구지라는 건 개가 핥는다 이 말이고 하트 짓자죠. 굳이 개가 핥는다 뭘 핥느냐? 연류당 열자는 덥다 뜨겁다. 유자는 기름유자, 당자는 가마솥당자. 만법이기라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면 고공스님은 개가 뜨거운 가마솥을 핥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예요. 조주 스님 말한 게뭐 이상하다고 그래서 고봉스님이 다시 말했는데 이것도 더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조주 스님은 내가 대적삼 하나를 만드는데 무게가 7근이었다 이랬는데 그 시원찮다고 다시 말한 거거든 고봉스님이. 그 뭐라고 말했느냐. 개가 뜨거운 가마솥을 핥는 것이니라 이랬나 그래요. 그 만두끼하고 뜨거운 가마솥 핥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게 바로 조사공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때려 붙여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사관을 타파했을 때 비로소 모든 의심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가 그 기름이 가득한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개가 기름을 좋아하거든. 근데 뜨거워서 할 거는 싶은데 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개가 뜨거운 가마솥을 핥는 것이니라 하리니 신웅 신웅이여 신웅보사 신웅보사 그대여 약향 자리하여 만약 이속을 향해서 뜨거운 가마솥을 핥는 것이니라 한 이속을 향해서 담하득거인데 담하라는 건 짊어질 담자 짊어질 하자입니다. 득이라는 건 담하에 얻는다 담아한다 이 소리요. 거처 다오조사고 짊어질진대 깨달을진대 이 말입니다. 이속을 향해서 짊어질진대 깨달을진대 지자 일개 신자도 다만니 한계의 신자도 야시의 안중 착설이니라. 또한 이것은 눈 속에 금가루를 헹는 것이니라. 안중 착설이니라. 그 밑에 384번의 주석에 보면 이양 착설, 이거는 뭐 화두를 참고하는 자리에 믿음마저도 내려놓아야 함을 밝힌데 뭐이 주의가 못 쓰는 주예요. 그런 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담화라는 건 깨달은 걸 말해요. 화두 참고하는 게 아니요. 깨달은 뒤 얘기요. 깨달은 뒤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안중에 착설이다. 눈에 티끌 집어넣은 거다. 필요 없는 거다 얘기예요. 깨닫기 전에
시인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되고 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온다. 깨달은 후에는 의심이 다 없어졌으니까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마저도 깨친 후에는 눈에다가 티끌 집어넣는 것 같다. 이 소리예요. 여기 이런 주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향해서 이속을 향해서 짊어질진대 이건 깨치는 걸 말한다 말이에요. 깨친 다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을 신자도 멀쩡한 눈에 티끌 집어넣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착설이라는 게 뭐예요? 설을 넣는다 이거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가 형제들이 10년 20년으로 이지 인생이 써 인생에 이르기까지 절세 망연하고 세상을 끊고 인연을 잇고 단명 차사하되 다만 한 가지로 이 일을 밝히되 나는 누군가 나의 주인공은 무엇인가 이 일을 밝히되 불투탈자는 뚫고 벗어나지 못한 것은 뚫는다 벗어난다 의심을 타파하는 걸 말하죠. 병 제어하고 병이 어디에 있는고? 본분 납승은 시염 출간하라. 본분 공안을 참고하는 납승들은 꼭 시험 삼아 자반해 보라. 막시 숭무연골마. 여기서 이제 막시라는 게 10번이 나오는데요, 10번. 아니냐, 이게 막시는 아니냐, 아닌가. 숙세로부터 연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연골, 돌을 닦을 만한 그 종자, 그 뼈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막시 부르명 삼아 명사 밝은 스승을 부르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막시 일폭 시판마 일폭 한 번은 따뜻하게 하고 열 번은 차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전혀 뭐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 번쯤 하다가 열 번은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막시 근열지미마 근기가 하열하고 뜻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막시 골몰 진로마 진로 번뇌망상 풍진세파에 골몰한 것이 아니냐. 막시 침공체정마 공에 잠기고 고요한데 걸린 것이 아닌가. 막시 잡독이 입심마 잡된 독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냐. 막시 시절이 미지마 시절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막시 불우연꾸마 원꾸를 조사공안을 의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막시 미득위득하며 얻지 못한 걸 얻었다고 하며 미증위증마 정하지 못한 걸 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10가지 이제 병의 가능성을 쭉 거론을 해놓고 양론 고황지질인데 고황이라는 건 이게 명치끝 황자인데요. 기름 고자. 그 가슴뼈 끝나는 부분, 그 뱃속, 그걸 고황이라고 하는데, 병이 그 속에 들면 누구도 치료 못 한다고 그래요. 그게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맹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밑에 이거 눈목해야 맹자고 이건 육다를이에요. 그래서 황자예요, 황자. 그래서 고황이라 그러면 하도 이 깊은 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들어가 버리면 못 고친다.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황지질이라고 해요. 고황병이라고도 하고. 병이 어디 있는지 그 병의 깊은 근원을 논할 텐데 초울부재자리니라. 총이 이속에 있지 아니하나니라. 이속이란 말은 뭐냐? 이 열 가지 병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기부재자리인데 이미 이속에 있지 아니할진데 필경체 삼마초 필경에 오는 곳에 병이 있어서 10년, 20년, 일생에 이르기까지 깨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돌 안타깝다.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이니라. 삼조연 칠척단이라는 게 선방에서 일상 개인이 수용하는 공간인데요. 그건 뭐냐? 앞에 있는 열 가지 이거 전부 해당이 안 되고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이 있다. 세줄기 석가래 및 일곱자 되는 그 자리, 앉는 자리 거기에 있다. 그게 뭐냐? 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스승을 못 만났네, 전생에 종자가 없네, 뭐가 뭐네 이게 아니라 날이면 날, 밤이면 밤,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고 생각 없이 사는데 거기 병이 있다 이거예요.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이 있다. 맨날 그저 하던 대로 자고 하던 대로 활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뭐 도를 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거 다 장애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돌 하는 거예요. 도라는 건 뭐 장애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본인이 생각 없이 사는데 거기 도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이것저것 하다 또 자고 또 이것저것 하다 또 자고 억만 년을 지나간들고 어떻게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있겠나. 그래도 여기 앞에 장애 봐요. 장애가 여기 장애 될 만한 건 다 나왔잖아요. 이런 장애가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생각 없이 그저 이럭저럭 사는데 거기 장애가 있다.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이니라. 생각 없는데 거기 있어요. 생각 없는데 도가 뭔지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리고 뭐 무슨 다른데 장애가 있느냐. 아, 내가 나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면 뭐 아무런 뭐 장애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도심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 이 시대에 뭐 선지식이 없네. 서가모니는 뭐 선지식이 있었는가? 없어요. 아니 서가모니 누가 선지식이 있어서 뭐 성불했냐 이 말이요. 뭐 경호스님은 뭐 선지식이 있어서 뭐 도를 이루었는가? 없어요. 그 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 신심 이게 문제지. 그냥 뭐 뭐가 뭐 도를 장애하냐면 스스로 구하지 않는 게 장애지. 그래서 도를 구하지 않고 그럭저럭 이럭저럭 살아가는 그 생각 없는 일상생활 그게 이제 문제다 이 소리요. 삼조연화와 칠척단전이니라. 이게 본문이요. 본문. 뭐 왜 이렇게 요즘에 선시타령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 대도를 이룬 분들이 어디에 선지식이 딱 그 이끌어주는 대로 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발심 수행해서 대도를 이루었지. 그거 아닙니다. 양론차사인데 만약 이 일을 논할 텐데
여등 일좌 고산 상사하니. 일좌라는 건 하나 이 소리예요. 한 자리 이게 하나. 고산 하나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 높은 산에 오르는데 이제 길이 네 개가 있는데 삼면은 세 길은 평이해서 경각의 가상이라 그냥 금방 올라갈 수가 있다. 극시 생력이며 지극히 힘을 쓰지 않아도 되며 힘을 덜며 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금방 올라간다. 극시 편리하니와 지극히 이롭고 편하거니와 야발 만약 가로되 해광반조하야 점검장래인데 그렇게 편하게 올라갔는데 이 올라온 이것을 가만히 돌이켜보고서 점검을 해볼진대는 이타는 기늘어진 것은 의전 양편 피며 예설 의지한 앞을 의지한 옛날처럼 두 조각의 가지요. 아치는 어금니는 의구 일구골이라 옛과 같은 예설 의지한 한 도구의 뼈라. 유삼교섭이며 무슨 교섭이 있으며 유삼용철이요 무슨 용처가 있으며 교섭이라는 건 무슨 그 진정한 도와 사귐이 있으며 무슨 그런 도에 용처가 있겠느냐. 세 길이 있는데 세 길은 편리해요. 금방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고 뭐 해도 가만히 보면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옛날처럼 똑같이 귀는 두 개가 또 늘어져 있고 이빨은 옛날처럼 똑같은 이빨이다. 뭐 달라진 게 없다 이게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약시 나온 황무지 한자인데 나온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그런 사람일진데 아이 구름을 잡는다 자불라자 움켜쥔다 움킬 확자 안개를 움킨다 이 보통 재주가 아니죠. 이런 참 날쌘 사람일진데 결정불타자야호불중하야 결정코 이 야호불중에 떨어지지 아니해서 떨어져서 매몰 자기 영광하고 자기의 신령스러운 광명을 묻어버리고 고부 출가 본지하고 출가의 본지를 고부라는 건 저버린다 이 소리요.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직향 나 일면 현의 초벽 무서박처하여 직향이라는 건 바로 향한다 이 말이고요. 나 일면이라는 건 저 삼면처럼 평이한 길이 아니고 저 일면의 현에 언덕에 달렸다. 그냥 90도 각도로 언덕에 탁 달리고 초벽이다. 높은 벽. 그 달린 매달린 언덕이요 높은 벽이라 어떻게 서박할 곳이 없어요. 서박이라는 데 가서 머문다 이 말인데 그 머물 곳이 없어. 그냥 현에 초벽이 돼가지고 그한 면이 깎아지는 듯이 높은 벽이라 가서 어떻게 붙을 수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이 초불월조심하며 부처를 뛰어나고 조사를 뛰어나는 마음을 세우며 판구무변지하야 오래오래 변함없는 뜻을 일으켜서 판자 일으킨다. 불문상여 불상과 올라감과 올라가지 못함과 득여 무득하고 얻음과 얻지 못함을 묻지 않고 금이랴 반명 조하며 일조자요 명이랴 반명 조하야 오늘도 목숨을 버려서 뛰며 버릴 반자 명일 내일도 목숨을 버려서 뛰어서 그 깎아지듯한 높은 벽을 향해서 뛴다 이게요. 또 뛰고 또 뛰고 조례조거에 뛰고 뛰매 뛰어서 인법이 구망하며 사람과 법이 다 함께 없어지며
잊을 망자인데 여기서는 없다. 사람 거북이 다 없어요. 또 심심노가 절하야 마음, 심식, 생각의 길이 끊어진데 이르러서 매견 문득 답본 대지하며 대지를 밟아서 뒤집으며 당파 허공하면 허공을 쳐서 깨버리면 이런데 당파라는 건 여기서는 깬다. 여기서는 반파자가 동사고 칠당자가 이제 부사예요. 허공을 쳐서 깨버리면 깨달음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지를 뒤집고 허공을 부순다. 이게 뭔 말이요? 예? 대지를 뒤집어 버리고 허공을 부숴버려. 불가사의 요인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 이제 원리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지와 우리가 보는 허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심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식현대지요, 식현허공이라고 해요. 식으로 나타난 대지다. 식이라는 식자, 나타난 현자. 아, 그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대지인 거예요, 이게. 식현대지요, 자기 의식으로 나타난 대지라 이 말이에요. 의식이 무너지니까 대지가 무너지는 거죠. 원리가 그런 원리요. 허공이 저게 말이요. 허공이 어디 있어? 또 허공이 없나? 허공 저놈을 있다고 해도 그 미친놈이고 없다고 해도 미친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허공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허공 속에 살아요. 이게 그러냐 뭐냐면 식현 허공이라 식이 나타난 허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심식노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지를 뒤집어버리고 허공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부 심식에서 나온 물건이니까. 근데 깨닫기 전에는 그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저 이 대지와 저 허공이 이 몸이 내 심식에서 나왔다는 걸 꿈에도 몰라요. 그게 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식노를 끊는 거, 심식의 길을 끊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되면은 허공을 부수고 대지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 깨친 도인이 아니면 도저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깨친 소리 계속 들어요. 그래도 고마운 줄도 전혀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기가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그 깨친 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산즉 자기며 자기즉 산일이니 이게 이제 깨친 도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가 처음부터 산이 곧 자기요. 그렇죠. 산하고 나하고 같다. 이거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저 식현 산이요 식현 장이기 때문에 이 식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심식노가 끊어지면 산즉 자기며 자기즉 산일이니 이게 도란 말이에요. 왜요? 산이 곧 자기며 자기가 곧 산이니. 아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도문에 법어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어가? 이런 말을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전생에 도종자를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거 법문들은 또 이제 종자로 내세에는 다 깨치고 다 도인되고 그런 거지. 봐요 이거. 산즉 자기요 자기즉 산이라. 이런 말을 듣고 뭐 의심도 안 생기고 환의심도 안 생긴다면 이건 참 곤란해도 보통 곤란한 거 아니에요. 예? 의심이 생기든지 환의심이 생기든지 뭐 반응이 와야 될 텐데.
기쁨도 의심도 없다면 도대체 뭐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참. 그니 산열 자기도 또 유시 언가오니와 점점 더 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그 다음에는 산과 자기도 오히려 원수집이다. 아무 볼 일이 없다 이게요. 야교 구경납승의 향상파비인데, 만약 구경납승의 향상파비를 요할진데, 구경납승 본분 도인 그 의식에 전혀 매이지 않고, 참으로 그한 생각을 타파한 그러한 납승을 구경납승이라고 해요. 향상이라는 것은 이참 향상이요. 어디에도 무슨 한 생각도 붙지 않는 그걸 향상이라고 해요. 파비라고 하는 것은 파자는 꼬리 밑자와 같고 비자는 머리 두자와 같아요. 그래서 두미를 파비라고 해요. 두미. 몰파비 이러면 꼬리와 머리가 없다. 그럼 여기서 향상파비라고 하는 것은 향상의 세계, 향상의 머리, 향상의 꼬리, 그러니까 향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구경납승의 향상파비를 요할진된 향상의 파비를 거론한다면, 향상의 파비는 어떤 것이냐? 직수 화좌하야. 화좌라는 건 자리까지 다 걷어서 이 소리요. 자리까지 다 걷어서. 뭐 나다, 자기다, 뭐 산이다, 나다. 이런 거다 걷어가지고 양재 타방세계 하야사 시득다. 저 타방세계의 양재는 드날려둔다, 버린다 이제. 타방세계에 버려야만 비로소 옳다. 이게 이제 도의 경지. 처음에는 산이고 자기고 자기가 곧 산이고. 나중에는 산도 자기도 원수와 같아. 나중에 모든 거다 걷어서 타방세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향상의 세계다 이 소리요. 그래서 도라고 한답시고 주장하는 게꽉 있고 눈에서 불이 나고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뭐 이제 주장하는 건제첫 단계, 산이고 자기고 자기가고 산이다, 요 단계예요. 나중에 뭐 산이다, 나다 그 말까지 안 하는 거는 산과 자기를 원수같이 보는 거야. 원수 누가 보나요? 안 보지. 원수 보듯 한다 그러면 안 보는 게 원수 보듯 하는 거거든, 그거는. 나중에는 뭐 원수다 뭐다 없어. 다 그냥 걷어서 저 타방세계 버린다. 그게 이제 향상의 파비다, 이 말이야. 항상의 세계. 이게 도다 이거예요. 1, 2, 3, 4와 4, 3, 2, 1이 이게 산, 산척척, 수척척, 전산척척, 후산척척, 그냥 전삼삼, 후삼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1, 2, 3, 4, 4, 3, 1이다. 구세 연하나야 이 자물쇠처럼 서로 얽히고 얽혀서 연결돼서 돌아서 은산철벽이라, 은산이요, 철벽이다. 은으로 된 산이요, 새로 된 벽이다. 넘을 수 없는 거죠, 그냥. 못 뚫고 나간다, 이 말이요, 은산철벽처럼. 처득파, 도둑출하면. 그런데 그러한 세계를 처득파라, 엿보아 얻어파하며, 뛰어 얻어나면. 득파, 득출, 이거는 다 앞에 말을 도와주는 말이에요. 보며 뛰어나면 이 소리예요. 엿볼 척자 본다. 은산철벽인데 은산철벽은 본다 이게요. 그런 것도 뛴다 이게. 뛰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대천세계가 해준 거요. 대천세계가 바닷속의 물거품이요. 이체 성유는 여전물이라. 이체 성유는 번개 치는 거와 전물이라고 번개가 친다 이 말이죠. 번개 치는 거와 같거니와. 약시 처불파 도불출하면 보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면 절소 번천복지하며 간절히 못 움직이 하늘을 뒤집고 땅을 엎으며 이소월불하고 둥우리를 여의고 굴에서 벗어나고
변치 일기 하처 상하야 문득 일기 하처 하나는 어디로 들어갔는고 하는 거기에 나아가서 동격서고하며 동으로 치고 서로 두드리며 행고 수피파야 행으로 두드리고 수로 다가가서 다가가고 다가감에 핍내 피가에 다가가서 무서바 머물지 못하고 불내하 어찌하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서 성수 중가 맹리하야 진실로 정성성자 진실로 이 말이죠. 모름지기 거듭 더욱 용맹스럽게 하고 영리하게 해서 본신일척하면 몸을 뒤집어 한번 버리며 이 깨달음이라는 게 몸에 반응이 온다 이게 몸 따로 깨달음 따로 그게 아니고 몸에 반응이 오는 게 몸이 부르르 떨린다든지 가만히 앉았는데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딱 떨어지는 걸 느낀다든지 본신일척이라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몸하고 저 마음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몸을 뒤집어서 한번 버린다. 몸도 달라지는 거예요. 몸도 그걸 여기서 말해요. 몸에도 반응이 온다 이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몸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된다든지 또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들었던 것도 딱 현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과거가 없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들어놔야 앞으로 깨달을 때 그 법문 들은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법문 졸다가 들어오면 그 깨달을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보면 법문만 들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돼요. 그건 영원히 못 깨달아. 그 왜 평상시에는 얘기할 때 보면 떨렁떨렁 하다가 법문 들을 때 들으면 좋은지 내가 모르겠어. 졸라면 법문 들어 왜 왔어? 참 무슨 억하심정인지 있네. 그렇잖아요. 억하심정. 본신일척이요. 본신일척. 그래하면 니게 토다니 실게 성불이어니와 이게 이제 그 반야도를 이루지 못하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니게 토다. 토게 니다니라 흙덩어리 지능 뭉치가 다 성불했다. 그리고 뭐는 성불 못했어요. 했지. 번신일척이 되면 그렇다. 몸이 뒤집어지고 생각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흙덩어리 지능 뭉치가 다 성불했거니와 약시 불감불계하며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며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며 이 말이죠. 반진반출을 반은 나가고 반은 물러가는 것을 사탄하마인데 뱀이 두꺼비 하자 개구리 맞자 개미 두꺼비 개구리를 삼킬 적에 보면 그놈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보통일 아니고 그렇게 한다. 완전 내려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진데 하려면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삼키려면 삼키고 뱉으려면 뱉고 해야 되는데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서봉은 감도하리라 서봉은 감히 말하리라 여기서 도자는 말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노년이라사 시득다하리라. 노년이라는 건 이거 당나귀 노자인데 십간 십이지에 당나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해당 안 된다 이 소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에 이게 노자가 없는 거예요. 오밖에 없어요. 말 당나귀는 없어요. 그 노년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 육식갑자에 어디도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깨달을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라서 시득다 이게 많이 쓰는 얘기,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이 소리요. 이게 또 도예요. 이 신심이 있으면 금방 깨닫고 신심 없으면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이 소리. 노년이라서 시득다. 13번째 결제 시중이라. 이 불자로서 삼정과 삼핵을 핵하고 딱딱딱 이렇게 원이 삼정과 옆으로 삼핵을 떡떡 핵하고 긋고 대중은 환해마 대중은 도리어 알겠는가? 이거 뭐예요? 삼정 딱딱딱 삼핵 대중은 알겠는가? 이게 뭐냐? 거기 도가 다 있거든. 거기에 야야 해득인된 마냐 알진된 열애선 조사선과 율곡봉 금강권과 앞에 율곡봉이란 말 나왔죠? 방송 금강권 금강 덩어리를 율곡봉을 삼키고 금강권을 뚫는다 이렇게 나왔죠. 오의 편정과 또 어디 갔어요? 삼요 삼현을 무불 관찬하며 이게 꾸러미에 끼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 뭐 삼요 삼현이니 이제 전부 선가에서 하는 말이고요. 임재정에서 하는 말, 조동종에서 하는 말 이런 거를 꾸러미에 한 꾸러미에 끼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나 알면 다 안다 이 소리지. 도 자리하야는 이속에 들어서는 설삼 찬기 단기와 공간 가관을 말하여 무슨 장기 긴 기약 긴 기한 짧은 기한과 공간이다 가관이다 이런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깨달은 지혜 분상에는 말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진여다, 불성이다, 뭐 화두다, 뭐다, 중생이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뭐 하나 내 드러내면 뭐가 대단한 줄 알고 지가 뭘 알았다고 써가지고 와서 이랬냐고. 소용없어요. 벌써 보면 알아.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그걸 보지도 않아요. 그냥 못 깨달을 때만 이제 말에 걸리고 형상에 걸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끊어져야 되지. 누구 가서 물어서 배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도를 닦으려면. 내 마음속에서 의심이 안 끊어지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줘도 의심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의심을 끊어야 된다. 의심을 끊지 못하고 말로 가서 뭐 겨뤄보고 따져보고 전부는 생사업이에요. 여 그거요.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거죠. 도자리 하여는 뭐 그런 걸 말하겠느냐. 그럼 어찌 되냐? 의심이 더 풀리면 이게 또 깨친 경지요. 등념 실념이 무비해탈이며 성보타법이 계명열반이여니와 생각을 얻거나 생각을 잃은 것이 해탈 아니었고 법을 이루거나 법을 방하는 것이 다 이름이 열반이다. 그럼 이런 소리 듣고 못 깨친 놈이 이말 하면 그 무슨 이익이 있는가? 아무 이익이 없어요. 이거 그냥 오로지 믿고 깨달으려고 정진을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못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닫는 분상에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 말이 똑같지요. 근데
못 깨친 사람이 하면 이게 깨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다. 이게 아주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지 못하고 말만 지어내려고 하는 게 천하에 못 쓰는 거거든. 그게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건 이제 뭐와 같으냐? 요새 사람들이 그 비유를 잘 표현한 게 있는데, 영도와 360도 비유가 있는데, 못 깨친 사람은 영도고 깨친 사람은 360도. 네? 똑같아요, 장소가. 똑같아. 그런데 영도는 영도고 360도는 360도요. 그렇다고. 그런데 똑같은 말을 못 깨달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로 흉내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종자를 완전히 꺼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깨친 분이 깨치고 나서 딱 보니까 생각을 잃는 거나 생각을 얻는 게 해탈 아님이 없고 법을 이루는 거나 법을 파하는 것이 다 열반이다. 이게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360도에서 하는 소리요. 근데 이거 뭐 30도도 출발도 안 한 게 또 그 소리 해봐. 그게 뭐예요? 괜찮아요? 안 되거든. 90도로 가고, 이제 180도로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270도로 이제 와가지고. 그게 360도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분이 하나도 없지만 아주 엄격한 거거든요. 그거예요. 야기야 부르인된 여등 입중이 기시 각각 재양과삼하고 발 대심내라 대심을 일으켜서 왔느니라. 91중 12시 내에 절절시시하며 간절히 간절히 살피고 살피며 근근어법하야 조심하고 조심하고 삼가하고 삼가해서 망문 도여부도와 이르는 것과 이르지 못한 것과 얻는 것과 얻지 못한 것을 묻지 않고 네반 초해하며 초해는 풀신 집신이죠. 집신을 네반이라 굳게 잡아당겨서 매며 긴착각도하야 각도는 다리인데 다리를 좁게 붙여서 긴착을 해서 가까이 붙인다 이게요. 굉장히 이제 신발도 다 신고 다리도 딱 붙여서 어디 먼데 가려고 한번 애를 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느냐? 여 빙능상행과 거민상주하야. 빙능이라는 거 오른판 위. 그 빙자가 그게 밭대기 능자인데 얼음밭대기, 얼음판이다 이 말이에요. 얼음판 위를 행하는 것과 칼날 위를 달리는 것과 거민상을 달리는 것과 같이 해서 사명망행하고 목숨을 버리고 몸을 잊고 다님마고 하나니 다만 이렇게 가나니 이렇게 계속 정진하나니 말이죠. 제도 겨우 이른다. 어디에 이르느냐? 수궁삼진처와 물이다 하고 구름이다 한 것과 연소화멸시하여 구름이 연기가 흩어지고 불이 꺼진 때에 이르러서 매견답착. 문득 답착은 밟는다. 뭘 밟느냐? 본지 풍광을 답착하며 그 부처도 조사도 생사도 열반도 붙지 못하는 향상일로 밑에 향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향아량자 우리상자 향상사 이게 이제 도인데 도는 향상일로다. 향상사다. 향상사를 향상이라는 향상하고 한일자 길로자 써서 향상일로다. 그 제1구다 이라고 제1구. 제1구에서 얻으면 불조의 스승이 된다. 불조보다 높은 게 그게 제1구 향상일로라 이 말이죠. 그 향상일로는 뭐 본래 부처다. 본래 중생이다. 그 전부 소용없는 소리고 제1구 향상일로
불조의 서성이 그게 향상이 이르다 이 말이죠. 그게 본지 풍광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본지 풍광이라 본지 본래 땅 바람 빛깔 그 여러 가지 그 형상이 이게 풍광이잖아요. 본지 풍광이다. 이건 중국 그 한자 문화권에서만 만들 수 있는 용어예요. 본지 풍광이다. 풍광이라는 게 그 모든 경치를 다 풍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풍속, 모든 문화를 다 풍광이라고 합니다. 본지 풍광이다 이 말이죠. 본지 풍광. 그럼 본지 풍광이 뭐냐? 고봉 스님은 점떡딱지 이게 본지 풍광이요. 또 아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지 풍광을 본 일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영도하고 360도하고 차이인 거예요. 아니, 다 같이 본지 풍광 속에 있다고 하자. 아, 근데 우리는 본지 풍광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봉 스님 뭐 앞에 또 종 찍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지 풍광이요. 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는 사람은 뭐 도처럼 쉬운 게 없는데,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린지 뭐 맨날 들어도 뭐 모르는 그거다. 그래서 본지 풍광을 밟으면 답착한다 이게 밟는다 이거요. 관치 저절로 초불월조하리라. 지교 비록 임마오거라도. 그러면 그렇게 초불월조하면 그게 고봉 스님이 인정하느냐 안 한다. 비록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갈 것자는 오조사고요. 임마오 이렇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지교는 비록 이 말이지. 유시 법신변사라. 오직 법신변의 일이라. 법신의 일이라. 법신가의 일이라 이 말은 법신세계의 일이다 이거예요. 야괄 법신향상사인데 만약 말하기를 법신향상사를 이루어진 데는 미몽견제리라. 미몽견제리래. 제자는 여기서 전부 어조사요. 미몽견제라. 꿈에서도 보지 못했으리라. 미몽견이다 이러면 되는데 어록에서는 제자를 말이니까 돼요. 이렇게 초불월조를 했다 하더라도 법신향상사로 볼 때는 꿈에도 못 봤다. 이게 또 도예요. 하고요, 어째서 그러냐? 좋은 말이요. 욕궁 천리목인된 갱상일천문이라. 천리목을 다 하고자 할 텐데, 목이라는 건 바라보는 거거든요. 천리 바라봄을 다 하고자 할 텐데, 천리를 다 바라보고자 한다면, 다시 일천누각에 올라가라. 더 밝혀라 이 소리예요. 이게 아주 멋진 말이에요. 이 조류에도 이제 도서에도 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층 더 올라가라 이거예요. 한층 더. 그러니까 이 선지식이 또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깨달았을 때 모르거든. 지가 깨달은 도가 제일 높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을 딱 해서 아는 거 내놓을 생각 하지 말고 의심되는 거를 없앨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14번째 시중이라. 양론 참선지로 인된 참선의 요를 모아보자 하십니다. 불과 지 포단 위 공부하여 포단에 집착하여 공부를 삼아서 타어 혼산, 혼침 산란 중 하며, 혼침 산란 중에 떨어지며, 낙제 경안 적정리하여, 경안하고, 아주 몸이 가볍고 편안하고, 고요한 속에 낙제해서, 제자는 어조사고, 여기서 떨어질 낙자는 머무를 것자와 같은 뜻이에요, 머물러서. 참선하다 보면 이제, 의심과 그 의정, 신심이 깊지 못하면
기술만 딱 익혀가지고 편안하고 고요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야. 그 참선 기술자여 그게 구도자가 아니고 못 쓰는 거야. 아니 참선 프로여 프로. 그 참선 프로가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그거 못 쓴다 이게. 여기 얘기하는 게 낙제 경안적 정리 해가지고 경안하고 적정한 데 머물러서 좋은 게 모두 다 불가쁘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조의에 불과했죠. 하지 말지니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면 어떻게 되냐? 비유 허상광음이라 오르지 헛되이 광음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난소 시주 공양하리라 시주의 공양도 녹이기 어려우리라. 일조의 안광납지지시에 하루아침에 눈광명이 땅이 떨어질 때 죽을 때 필경에 장화소고 필경 마침내 뭘 가지고 의지할 바이고 그 편안하고 고요한 데만 머물러 있다면 딱 죽음이 올때 뭘로 내놓겠느냐 이 말이오. 그 편안한 그걸로 죽을 건가? 어림도 없지. 필경에 장하수고 무엇을 가지고 이게 의지할 곧자잖아요. 의지할 바인 거. 산생이 성년의 대중에 있을 적에 제2시 죽반하고는 2시 두 때의 죽 먹고 밥 먹는 때를 제외하고는 부증상 포단하여 일찍이 포단에 오르지 아니해서. 이 고봉 스님은 방석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법이 없어요. 그냥 잠 쫓는다고 왔다. 24시간을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앉아있지 않았다.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시 종조지무하며 아침으로부터 저녁에 이르며 동행서행하여 보고에 불이하며 심심에 무관해서 마음마음이 사이가 없어서 여시 경급삼재하되 이와 같이 3년에 지나서 미치되 증무일념해태심이라가 일찍이 한 생각도 해태심이로다. 이래 어느 날에 하룻날에 이래도 되고 여기서는 어느 날에 매견 문득 답착 자가지하니. 문득 답착이라면 밟는다. 자가지라고 하면 집자노조사고요. 자기 집을 밟으니 자기 집을 밟으니 원래 촌보 규중이라 원래가 촌보도 자기 집에서 일찍이 옮기지 아니했다. 이게 도예요. 우리가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자기 집 찾는다고 지금 이 난리인데 자기 집을 딱 밟아보니 원래가 자기 집에서 촌보도 옮기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참 360도 와보니 영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다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이 고봉 스님 법문을 비춰서 보면 촌보도 안 옮겼으니까. 아니 만날 이유 뭐한 곳에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치 않고 돌아다녀도 인생이 편치 않고 고달픈 것뿐이요. 이게 이제 도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런 법문이 매견 문득 답착 자가지하니 자기 집을 밟아 보니 원래가 촌보도 부증이라 원래가 촌보 한 일촌의 걸음도 자기 집에서 일찍이 옮기지 아니해. 이 법문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항상 자기 집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매견 답착 차가지하니 원래 부증이러라.
이런 법문을 듣고 신심을 내야 돼. 우리가 내 집에 있는데 내 집을 못 찾는구나. 내 집에 있는 거요. 못 찾을 뿐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법문이요, 이런 법문이. 깨치고 보니까 본래 내 집에서 촌보라, 촌보. 일촌의 걸음도 옮기지 않았더라. 이런 법문을 어디 가서 들어요. 도대체. 참, 기가 막히네.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에는, 혼침도거와 희로애락이. 이것도 대단한 말씀이에요. 즉시 진여불성이며 지혜해탈이건만하. 희로애락이 진여불성이고 지혜해탈이다. 만날 졸고 망상 피우는 게 진여불성이고 지혜해탈이다. 지연 부사이나야 다만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연자는 말미암는다. 이 사람 뭐냐? 그걸 진여불성이고 지혜해탈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이 소리요.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최호 상미가 번성독약이라. 최호 그 아주 우유 중에도 최고의 맛이 최고인데 그 상미 가장 높은 그 맛이 뒤집어져서 독약이 됐다. 혼침도고 희로애락이 이게 지혜해탈이고 진여불성인데 아 이게 그만해. 중생 고통이 되어버렸다. 이게 도예요. 희로애락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혼침도가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를 뿐이요. 모른다. 그래서 이게 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라. 참 대단 이게 전국을 찌른 말이에요. 희로애락이 그게 최호상미인데 그냥 독약이 돼버렸어. 중생 고해가 됐다 이 말이요. 생사 고해가 돼버렸다. 영리하니 지교 가요도 비록이라는 소리요. 가요도 비록 직하에 지비하여 바로 아래 앞장 어조 상황이 그런 줄 알아서 전신이 담아라도 온몸이 그걸 짊어질지라도 정호 좋다 삼천하고 바로 좋게 아침에 삼천을 때리고 저녁에 800억 때리니 하고요. 왜 그런가? 기 불견도와 어찌 보지 못했는가? 도자는 어조사입니다. 견도 도를 본다. 그런 생기면 큰일 나요. 기 불견도와 어찌 보지 못했는가? 지지일자가 아는 한 글자가 중하지 문이라 문일생이라 모든 화의 문일 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이 도에서 안다는 직연을 붙이는 것, 그게 이제 화근이다 이 말이죠. 아는 한 글자가 모든 화의 문이다. 문이기 때문에 그러하니라. 양론 차사인데 만약 이를 논하신데 여 문자가 자자는 어조사고 문은 모기 문자인데 모기가 이 소리요. 상, 철우 상사하니, 철우 세소에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모기가 세소에 왜 올라가는가? 그 세소를 물어 뜯어서 구멍 뚫으려고 모기가 올라간다. 그게 문자상 철우라고 그래. 이 신심이, 이게 신심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 보고 이 세소인데 가서 뚫으라고 그러고, 그거 믿고 뚫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뚫어진다, 이 말이지. 그게 불가사의 신심이에요. 근데 저 딱딱한 서로 어찌 뚫러 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이게. 그와 같으니, 갠 불문, 여하약하고, 어찌할까, 어찌할까, 다시는 묻지 않고, 변향, 바로 향한다. 어디로 향하냐? 하치부득차야. 그 목이 입이잖아요, 이 뿌리치. 모기 그 주둥이를 하치 내린다. 쫓는다 이 말이에요. 모기가 쫓는 곳. 쫓되 부득쳐 얻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쫓을 수 없는 곳. 그 말이죠. 부
불의를 내림을 얻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불의를 내림을 얻지 못한다. 불의를 이제 목이 입이 불인데 우리를 이제 불의를 내린단 말은 쇠소를 쪼아내는 건데 못 쫀다는 말이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불의 내림을 얻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쪼을 수 없는 그 속을 향해서 반명일천하야 목숨을 버려서 한결같이 뚫어서 화신투입이니라 몸까지 뚫고 들어갈지니라 목이란 놈이 말이에요. 몸까지 그냥 다 그 쇠소에 집어넣어서 뚫는다 이거예요. 이게 신심이고 이게 정진이다 이거지. 정인마시의 정의를 할 때에 여초 백천만억 향수에 중하여 저 백천만억 향수의 속에 머무는 것과 같아서 모기가 취지무진이며 취해도 다음이 없으며 용지무가리하니와 써도 끝이 없거니와 이게 도리에요. 돌아가는 것은 뭐냐 취지무진이요 용지무가리다. 취해도 취해도 다음이 없고 써도 써도 끝이 없다. 근데 모기가 그렇지 못하고 설사 여기서는 호 이거지 호 지불견 신불일하야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마음이 한결같지 못해서 유유양양하야 아주 여유롭고 여유롭고 이게 유유지요. 양양이라는 것은 돌아다니고 돌아다녀서 움직일 양자예요. 이게 물결 양자 돌아다닌다 이게 그 세소 뚫는 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아주 여유롭게 여유롭게 유유하게 양양이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해서 그 도와한다 그러면 임시 살긴 아주 편하지.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동기섭이하진된 동으로 나르고 서로 나르진된 요니 비록 내가 비도 비상 비비상천이라도 날라서 날라서 비상 비비상천에 도달할지라도 아무리 지가 돌아다녀 봐야 의구 지식의 아문자리라. 옛과 같이 예설이지만 다만 아문자라 배고픈 무기일 뿐이리라. 이거요. 세소에 가서 한번 뚫으려고 하다 그만두고 돌아다닌다 이게요. 그럼 아무리 네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비상 비비상천에까지 올라갈지라도 역시 한 마리의 배고픈 목일 뿐이다. 못 깨달으면 뭐 그런 거다 이런 얘기. 무슨 소리 큰 소리 쳐봐도 저 만날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그런 거예요. 깨달으면 온 천지가 자기 집인데 못 깨달으면 온 천지가 타양살이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이 자기 집이 어디서 이것도 내 집이 아니고 저것도 내 집이 아니고 저것도 내 집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만날 타양살이 머슴살이 하는 게 그게 못 깨달은 사람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봉스님 법문 15. 단양시중이라. 단양이라는 건 단온날이 말이죠. 단양. 단양시중인데 30년 내에 오랜 세월을 두고 행초불렴하며 수초부답하고 누워있는 풀을 잡지를 않고 서있는 풀을 밟지를 않고 여러의 풀이라는 건 말인데 온갖 이야기 다 관여하지 않고 단단지합득 일복 쾌활무산하니 호투로 호투로 담은 합당이 쾌활무산 쾌활한 근심 없는 약을 한결같이 먹었으니 이게 화두 하나만 들었으니 말이죠. 기약이 숨이나 그 약이 비록 미미하나 주공이 극대라
그 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크다. 이 화두가 이게 간단하지만은 그 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불문, 불병, 조병과 신병, 선병과 범병, 성병과 생병, 사병과 시병, 비병하고 이런 온갖 병을 묻지 아니하고 제선화자의 일종 모병지예. 선화자, 이게 참선하는 사람을 선화자라고 그러고요. 또 참선하는 사람을 선자예요. 화자 빼고. 선화자, 선자 같은 말이에요. 선자들이, 일종, 한 종류 털병을 제외한 밖에, 요, 한 종류 털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영험이 없대요. 기약이 숨이나 주공이 극대라 이 약의 그 공이 없다. 약의 효험이 없다. 한 종류 털병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한 종류 털병을 제외한 밖에는 그런 사람만 아니면 문자 견자가 듣는 자 보는 자가 무불 영험이니라. 영험치 않는 이가 없나니라. 차반삼마하야. 또 무엇을 불러서 장모병고 모병이라고 하는고. 그럼 털병이 뭐냐? 무엇을 불러서 털병이라고 그러느냐? 털병이 뭐냐? 양군 가만히 있다가 이르기를 각청 귀당하야 각각 청하노니 자기 선당에 돌아가서 점검해보라. 털병이 뭔가? 이 아주 무서운 논문이요. 무엇이 털병이다 말안 하고 각각 귀당해서 점검해 보기를 청한다. 각각 청하노니 여러 사람에게 청하노니 귀당하여 선당에 돌아가서 점검만 하라. 점검해 보라. 그러면 그 자기들은 다알 수가 있어요. 내 병이 어디 있는지. 병을 알고 안 하는 게 우리 중생이에요. 알고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각각 돌아가서 점검해 보라. 이게 도가 뭐 어려워서 못 이루는 게 아니다.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다행히 불교를 만나서 또 다행히 이게 서울 강당에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무진 도인의 무진 법문을 또 들으니 참 대단한 인연이고 대단한 경사요. 그런데 이 도에 깊은 신심이 안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각각 돌아가서 점검해 볼 일이에요. 점검해 볼 일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